청각력. 청각 훈련을 통해 귀의 기능과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림을 보고 소리와 같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떤 소리인지 메모하셔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셨나요? 기억하셨다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잘 들으셨나요?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거꾸로도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입니다. 지각력. 상, 하, 좌, 우의 구별, 가까운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의 주변, 그리고 물건의 방향에 대한 두뇌 훈련입니다. 네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각각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네 개의 그림 중 종류가 다른 그림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정답입니다. 네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각각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네 개의 그림 중 종류가 다른 그림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정답입니다. 진압력. 여기는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사람, 장소, 시간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정확히 할수 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해보세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해 말해보세요. 친구 이름을 말해보세요. 친구와의 즐거웠던 이야기를 기억해보세요.
고향에 대한 추억들을 이야기해보세요. 시공간역.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늘 다니던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게 되고 자주 가던 곳도 가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물의 크기, 위치, 방향 등을 정확히 표현해 보십시오. 물음표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 말해 보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